마지막 곡이었는데. 네. 아, 감사해요. 안 들려요, 잘. 아,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네네. 녹이 뛰고 가야죠, 제가. 그냥 가시기 좀 아쉬우니까. 네, 바닷곡을 해봐도 괜찮나요? 아, 그럼요, 그럼요. 저희는 뭐 음악 가리지 않아요. 왜냐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안 들리시는 거군요. 만약에 우리 박구석 프로뮤즈 음악이 별로였으면 벌써 집에 가셨을 텐데 아직까지 계신 거 보면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럼 저희 바닷곡이 이브닝 콜이라는 노래. 이브닝 콜? 네. 제목도 잘 지어요. 네. 저는 모닝 콜이라는 노래. 그러니까. 작사하는 것도 어렵고 작곡도 어렵고 제목 짓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. 이게 각인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. 네. 근데 지금까지 세 곡 다 제목은 마음에 들어요. 노래도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. 네. 자, 우리 박구석 프로뮤즈 아쉽지만 정말 이 앵콜곡 마지막 곡으로 청해 들어보고 오늘은 또 이제 보내드려야 하고요. 바로 이어서 음향 준비되는 데는 한 5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. 5분 후에는 파워트롯 벌써 아까부터 와 계신 우리 팬분도 계십니다. 네. 음료수 사들 모셨어요. 우리 송상준 씨의 무대가 바로 이어지니까요. 어디 가시지 마시고 바로 이어지는 신나는 시간도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박구석 프로뮤즈의 마지막 곡 보내기는 아쉽지만 모닝콜 아니고요. 이브닝콜 마지막 곡 시청해 듣고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우리가 모인 걸 사인
감사합니다. 저희는 지금까지 세라톤 오케스틱 밴드 박석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.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밥맛이 나시죠.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.